안녕하십니까, 최결입니다.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어요. 요런 날씨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후드 종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. 취향에 따라서 뭐 후드 집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후드 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디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. 또 겨울에는 이 위에 아우터 패딩 같은 거 하나만 입어주면 되게 대중적이면서 여러분들이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디에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것이 오버핏 후드티니까 나아가서 겨울까지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생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리즈너블한 가격대의 후드티로 선정을 해서 코디를 준비를 했고요. 해외 브랜드 제품을 좋아하거나 조금 더 가격대에 있는 내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후드티 제품이 아니더라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코디 활용하실 때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 집업 베스트인데 원단에 자연스러운 데미지가 들어가서 좀 유니크한 맛이 있죠. 사실 후드 집업 베스트로 나오는 제품이 많이 없어요.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발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가장 유니크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입었을 때 스타일리시하게 또 예쁘게 코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. 피그먼트 방식을 활용한 제품이어서 빈티지하게 입을 수도 있고 블랙 컬러나 브라운 컬러, 뭐 그레이 컬러 뭐 차콜 컬러 같은 되게 진하고 빈티지하고 피그먼트 워싱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레이어드하기 굉장히 좋은 녀석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제품을 갖고 있다면은 어떻게 레이어드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제품은 아무데나 툭툭 걸쳐도 되게 무난하면서 예쁘거든요.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, 라지 사이즈, 엑스라지, 2X라지까지 전개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체형이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총 길이가 M 사이즈 기준으로 63, 되게 크롭하죠. 그래서 뭐 여성분들도 입을 수 있고 난 좀 크롭하게 연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제품이 오버해서 체형이 어느 정도 크신 분들은 저처럼 2X라지로 아우터 위에 요래요래 레이어드 해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타일에 한 스타일을 더 추가하는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퍼를 되게 빈티지한 부자재를 사용을 해서 피그먼트 워싱한 이 제품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자재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자체 제작, 뭐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대치고 괜찮습니다. 가격이 5만 원도 안 하니까 집업이 후드티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.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이엔드나 뭐 해외 브랜드나 브랜드를 입고 싶어 하면은 20만 원, 30만 원대부터 쭉 가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될 녀석입니다. 이 제품의 경우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, 브라운 컬러, 딥 그레이 컬러가 있고요. 코디 스타일링이 가능하신 분들은 브라운 컬러가 이런 피그먼트 워싱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무난하게 여러분들 스타일링 하실 분들은 딥 그레이 요 두 가지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이런 제품일수록 그레이 컬러가 좀 더 추리해 보인다 라는 생각은 하거든요. 코디가 가능하신 분들은 굉장히 예쁘게 코디가 가능하겠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바지도 그냥 그레이 컬러를 가서 추리하게 뭐 산책 가는 느낌으로도 코디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두 번째 코디는 피그먼트 워싱의 이런 제품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몇 년 전부터 이런 피그먼트 워싱이 좀 대세였으니까 사실상 요즘에는 이게 너무 기본적이고 편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버핏 후드티에 대한 스타일링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빈티지한 후디 제품에다가 모자 같은 거 써주거나 좀 루즈한 팬츠 해주시고 뭐 아식스나 뭐 뉴발란스 나아가서 뭐 런닝화 요즘 많이 신잖아요. 호카 제품이나 뭐 온러닝 뭐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 그냥 뚝딱이거든요. 이렇게 한번 코디해 보시면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. 이 제품은 옷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옷에다가 염색을 하는 제품이어서 그런 방식이 다른 제품보다 빈티지하고 예쁘지만 공임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긴 하거든요. 근데 뭐 제작자의 의도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. 좀 더 가격대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겠죠. 이 제품의 장점은 뭐 사이즈 폭도 넓지만 컬러들이 다 예쁩니다. 빠짐없이 다 예뻐요.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좀 이런 카키 컬러 요거는 가야 되지 않나. 진한 그린 컬러잖아요. 여러분들 입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블랙 컬러는 근데 반대로 피그먼트 워싱이 안 들어간 그냥 제품이더라고요. 카키 컬러 빈티지한 팬츠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.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거나 흔히 말하는 무릎이 파진 바지, 무파진 찌청 요런 거랑 코디하시면 굉장히 예쁘다. 그래서 아무 뭐 슈즈 하나 신어주고 부츠도 상관이 없고 좀 그런지한 느낌도 내줄 수 있어서 한 코디가 뚝딱
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뭐 한 개당 봤을 때는 5만 원이 안 하는데 두 개를 사면 8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후드티 하면 어디에나 쓰는 그 스타일링 제품 중에 하나니까 뭐 패딩에 입기도 하고 코트 안에 입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2팩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제품은 아까 제품이랑 좀 스타일이 비슷하긴 한데 나이트메어 후드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. 사실 요즘 브랜드사에서 이런 스타일의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큰 편집샵에서 온라인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45,000원대인데 45,000원이 뭐야? 그냥 뭐 8만원 찍어버리거든요 요즘에? 서브로 갖고 있기 너무 좋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제품 어떻게 코디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더라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. 많이 입어보면 되지만 옷을 막 그렇게 많이 입어보는 곳은 뭐 편집샵이나 SP 브랜드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. 근데 또 남성분들 그런 데 가서 입어보면은 자유롭게 또 못 입어본단 말이죠. 미용실 가가지고 내 머리 별로다 라고 얘기 못하는 것처럼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부츠나 루즈한 팬츠랑 되게 궁합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부츠나 좀 사이즈가 커 보이는 신발이랑 같이 코디하시면 굉장히 좋고 포인트는 이 레이어드가 포인트인데 요즘에는 되게 화이트 컬러의 티셔츠를 레이어드하는 게 너무 많이 소비가 돼서 뭐 차콜이나 그레이 컬러로 한번 레이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화이트 컬러도 좋지만 한번 틀어주는 느낌으로 이런 그레이 컬러나 차콜 컬러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여기에 그냥 가방 하나 매주면 모자 하나 써주면 머리 안 감았어도 그냥 학교 갈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이제 학우들이 보기에는 쟤 뭔가 좀 힙하다 근데 귀엽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과하지 않은 힙함,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후드티 코디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의 경우에는 컬러가 애쉬 퍼플, 카키, 딥그레이, 브라운 이렇게 있는데 이 제품은 애쉬 퍼플이랑 카키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뭐 그레이 컬러나 뭐 블랙 컬러 후드티가 집에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퍼플 컬러가 되게 부담되지 않게 나와서 요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브라운이나 딥그레이 컬러는 워낙 무난하니까 피그먼트 후드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빵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학교 갈 때 되게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은 헤비줄이 원단을 사용을 해서 원단이 두툼하고 퀄리티가 괜찮은 걸 볼 수 있고요. 컬러는 블랙 컬러, 버건디 컬러, 네이비 컬러,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이 제품의 원픽은 버건디랑 네이비예요. 진짜 귀엽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캠퍼스룩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여러분들 등하교 할 때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캠퍼스룩이니까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특히나 이런 버건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블랙 컬러 바지 뭐 데님 팬츠 그리고 블랙 컬러 슈즈만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. 저는 이렇게 보드화로 스타일링을 했는데 이런 학생 느낌이 나면서 같이 다니는 학우들이랑 좀 다른 핏, 다른 느낌 이것만 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백팩 하나 탁 해주면은 캠퍼스 룩의 완성이다. 여성분들이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후드티 귀엽게 입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볼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. 뭐 전면에는 그 논서치 나를 검색하려 들지 마라 뭐 예. 귀엽죠? 네. 피그먼트랑 너무 다운된 제품만 보여드리니까 사실 후드티의 매력은 좀 귀여운 그래픽도 맛인데 그런 거를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정한 제품입니다. 이 그래피티 느낌의 프린트를 사용을 했고 꽃이 신발을 신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귀엽죠? 이 제품이 굉장히 과하지도 않고 너무 귀여워 이것도 아니라 되게 상큼하게 잘 나온 제품이거든요. 뭐 이 제품은 가격은 더 착해요. 4만 원도 안 하는 제품인데 2팩까지 하면 6만 원 초반대입니다. 그러니까 한 3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이 제품은 제가 직접 다 입어보고 했을 때 일단 기모 제품이어서 되게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모 제품의 특징은 딱 입었을 때 핏이 좋아요. 다만 좀 이제 기모 제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덥다고 싫어할 수 있죠. 근데 저는 참고로 기모 제품보다는 기모가 없는 제품을 좋아하긴 합니다. 근데 이거는 뭐 호불호의 차이니까. 이 제품은 뭐 프린팅 자체가 다 너무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원래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만들면 그래도 가장 어울리는 똑같은 프린팅을 다 하거든요. 근데 컬러마다 프린팅 컬러가 다 다릅니다. 조금 더 이 프린팅의 느낌을 잘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이트 오트밀 컬러나 네이비 컬러를 추천합니다. 무난하게 가고 싶으시면 블랙이랑 딥카키가 최고예요. 하지만 네이비 컬러는 사실 후드티 이 계열에서는 무조건 사랑이거든요. 공식이야. 제만의 공식인데 네이비랑 후드티는 후드 집업은 그냥 실패 없는 사랑이다. 호불호다. 아니 뭐래.
그냥 사랑이다, 찰떡이다, 실패가 없는 조합이다. 제가 이거 잠깐 소개해드렸을 때는 그 반팔로 나왔었는데 이게 인기가 좋아서 후드티로 제작이 돼서 나온 녀석이라고 합니다. 후기도 좋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완전 학생 코디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냥 데님 팬츠 갖고 계신 거랑 뭐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좀 이런 귀여운 프린팅,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투시라던가 오베이라던가 아니면 뭐 휴먼메이드라던가. 근데 휴먼메이드는 너무 작게 나와. 그래서 오버한 후드티랑 여러분들이 그냥 데니 팬츠 하나 하시고 어울리는 신발 하나 신어주면 되거든요. 저는 이제 미아라 야스히루를 신었는데 미아라 야스히루 요즘에 잘 또 안 신는 것 같아요. 유행 또 팍 왔다가 요즘에 좀 안 신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버랜드 슈즈 이렇게 코디해도 괜찮고 다 어디에나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제품이자 코디의 방식을 알려드린 거여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부츠랑 같이 코디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유니크한 팬츠를 하나 구비해 두시고 위에까지 너무 프린팅이 너무 빡세거나 디테일이 너무 빡센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귀엽게 활용하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티의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리즈너블한 가격대 후드티를 활용해서 이렇게도 입을 수 있다를 보여드렸잖아요. 요 정도 가격대의 무난한 제품들로도 이렇게 스타일링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갖고 계신 좀 더 비싼 후드티는 더 얼마나 예쁘겠어요. 뭐 학생분들일 수도 있고 경제적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난 이제 좀 너무 비싼 이제 의류들이나 뭐 후드티는 좀 그래, 그런 분들은 되게 즐길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들로 코디를 보여드린 거여서 여러분들 그 환경에 맞게 이 영상을 통해서 맛있는 가을 코디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나아가서 겨울 코디 까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유바!